기유. 정초. 기유에. 정축에. 정해. 또 정해있죠. 갑진. 정해, 갑진. 네. 병자, 의뢰, 갑술, 역행이고요. 일대운이고요. 일대운에 52세. 지금 이 사람도 정화일관이 통근 처 없이 허탈하고 근데 그 간목이 지금 진토에 통근하면서 진토 해수에 통근하면서 정화를 지금 목재화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럴 때는 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지식격을 잡아야죠. 지식격으로 잡아야지. 축중 기토로. 음간은 통근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목이 발 옆에서 생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예. 이게 사실은 갑과 기토의 관계는 합의 관계지만 사실은 오행성 상극이에요. 그렇죠. 뭐, 예, 오행성 상극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다툰다고 봐도 돼.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자, 그럼 이사주는 격인 식신격인데, 예, 인성이 나타나도 이사주는 간목이 기토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격은 온전해요. 격은? 선생님 그러면 갖게 하면 어떻게 가요? 못하지. 안 하는 거예요? 예, 멀잖아 이게 지금. 여기 간목이 있으면 하지 당연히. 예?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못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신은 간목 감옥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냥 격은 식신격으로 가는 거예요. 뭐, 조문은 굳이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더 크지 않 따져도 돼. 왜? 추골이긴 하지만, 일간 자체가 불이, 화기라, 화기, 화를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식신, 종보다는 그, 네. 식신. 식신격으로.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의뢰대원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이 지금 왜냐면 격이 약해요. 네. 축중 기토에 통근하는 게 제일 약하게 통근해요. 기토가. 네. 기토가 축토에 봉기지만 가장 약하게 통근합니다. 가장. 왜? 수왕지질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제 도식되거든요. 기식치살도 못 가네요. 못 가요. 이거 왜냐면 해수 진토가 이게 들어오면 얘네들이 여기서 다 통근하고 뿌리를 내립니다. 편인도시 때문에. 근데 이 유축합을 어떻게 보시냐. 조금만 여기서 건드려줬다고 볼 때, 증간으로. 그래도 안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갑술대원은 묶여버려서 하는 거야. 지금 여기 간목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이거하고 합을 해버리거든요. 네. 연간하고 시간에 갑기합은 뭐 멀으니까 안 되고 하지만. 간목 두 개가 원래 있는데, 기토가 들어오면 합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들어오는 거는 금방 합을 해. 대문에서 들어온 거는 뭐 네.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합을 하죠. 축술 형살도 발동이 형살이고 가능성 높아요. 이 형살. 월지가 수왕지절. 네. 이제 이 부부 사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진에 원진살 끼고 들어와서. 일치궁 중심으로 이와 같이 원진을 하고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이혼하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사주는 일치궁이 천을기인데 진토가 천을기인을 극하고 들어와요. 진토가 천을기인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이사주의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 사람이 투자자인데, 그, 부실 채권. 뭐, 앞으로 어떻게, 뭐, 인생이 좀 잘 풀릴 것이냐가, 뭐, 어쨌든 보편적인 질문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50대가 넘긴 했는데, 저는 또 뭐,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개유 임신 때는
격이 바뀌나요? 바뀌지. 제 격으로? 격이 요즘 선생님 동기 투과하는데 격이 왜 바뀌어요? 동기 투과하려도 기토가 네. 임계수 때는 수왕 지질이거든? 네. 해수가 있어. 그래서 바뀐다. 이때는 편강 개요대원에는 편강격 편강격에 이제 제사를 했거든? 네. 뭐 이때 괜찮... 제사라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네, 네. 이때 괜찮았을걸? 네. 네? 네. 왜? 갑목이 기토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이때 괜찮았어. 네. 근데 이제 임수대원에는 이게 정관격이잖아. 네. 기토가 그걸 해버리니까 이때 정관 건드려서 이때 안 좋은 거예요. 손해도 많이 보고. 이때 손해 봤을 거예요. 네. 응. 그... 자 신금 경금도 있잖아요. 네. 이 유축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격으로 봐야 되나 나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기토가 축태 가장 약하게 통근하는데 경신금은 유축합에도 통 유에도 통근해 축에도 통근해. 그래도 이런 시기는 그래도 좀 나. 근데 뭐 식신격의 그 재성, 식신격의 재성을 용신으로 쓰는 거나, 재격의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거나, 뭐. 상관없는데, 뭐 일단 얘네들이 간목을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아, 경신금이 간목을 날리지. 그렇지. 간목을 정리를 해주니까, 네. 해주니까, 이때는 뭐 나쁘다만 볼 수 없어요. 지금 52살이면 지금, 그 나름대로 지금, 이제 신대원 들어온 지 1년 지나. 그렇죠. 네. 네. 나름대로 뭐, 그러면 나쁘지 않을 텐데. 뭐, 그렇죠, 이제. 네? 뭐,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자기가 뭐, 그 임신대원 쪽에서 뭔가 손해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조금 간이 쪼그라들었는지. 그리고 이때는 지금 지지로 미토가 들어와요. 아, 그럼 지금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외격으로 볼 수 없는데 일단 너무 신약하잖아. 미토 들어와서 지금 일단 관뜨지가 들어와. 이게 지금 신약함을 좀 많이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네. 물론 충실도 하지만 충실도 할 때 하더라도 네. 일관과 식신의 통문창을 강하게 들어오네요. 오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대원이 바꾼 데에서 뭐 세상이 한꺼번에 뭐 그냥 뭐 노또 당첨되듯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가 지금 좀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은 지금 받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느낌. 그럼 이게 원래는 그 식신격에는 이 그 기식치살로 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식신격에는 인성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파격 조건이 되긴 하는데 그 을목은 기토를 극할 수 있어도 간목은 기토를 못 극하니까 그냥 파격으로 꽝 보장은 목지 찍지는 못하지만 꽈적지근은 한 건가 아니면 괜찮은 거 괜찮은 걸 봐요. 아 괜찮아 그냥. 두 좋았은 건 두 좋았다면 간목이 월증이 있었으면 각기 합을 했으면 훨씬 좋죠. 식신격이 인성하고 합을 하면 성격이거든. 아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고. 네. 대신에 이제 간목이 들어와서 합을 하고 들어오면 운에서 들어오는 건 합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것도 운에서 들어와 그럼 공식에는 합을 해도 괜찮은데 왜 운에서 들어오면 안 좋다고 보는 거야? 예? 운하고 똑같 그 공식하고 똑같아지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 그럼 원국에 박혔을 때 얘기야. 박혔을 때 좋은 거지 들어오는 거는 그냥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가 뭐 썩 깔끔한 상황이 안 돼, 이 사람은. 예. 대꼬 먹고 있다니까. 예. 꾸준히 잘 나가지는 못해. 막 해. 이게 또 재성으로 온다고 해서 모든 게 좀. 이게 일간에 이렇게 신약하니까 또 재성을 또 크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때도 행편이 확 풀리진 않아. 예? 확 풀리진 않아. 일간에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식신생제를 해야 되는데 아. 있을 때 힘을 가지고 뭔가 재물도 다스릴 수 있고 그걸 갖다 운용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일단 감옥만 하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게 또 감옥을 다니는데 이게 정화가 또 응? 재성이 들어오니까 힘이 또 빠지잖아. 물론 미토에 통을 하고 들어오지만 이 미토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힘을 받겠어요. 그죠? 예. 통을 잘 들어올까. 식신격 입장에서는 감목이 그렇게 반갑지 않더라도 감목은 어쨌든 일간 입장에서는 목생활을 잘 생해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지. 네. 지지에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감목한테 의지했을 텐데. 네. 감목은 누구나 일간 바로 옆에서 시향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일간 바로 옆에.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시향을 하는 거하고 바로 옆에 시향을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좀 보고 푼다. 네. 자, 이번에.